다음 한자는 옷복입니다. 그래, 내가 사이버스원에서 거기 김종규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요 앞에 요것은 그래 달월도 아니고 육달월도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래, 보통은 이제 이것이 뭐랄까 달월 달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신체 기관을 나타내는 그런 육달월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배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라고 추측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것은 이제 일할복. 하나, 둘, 셋, 넷. 그래, 요것은 일할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자를 추측해 보면은 그래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여튼간에 그래 우리가 이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래 추측해 보면은 우선 이제 배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많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뜻이 이제 일하다 이런 뜻이 나오겠습니다. 그래 일하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낱말은 그래 복무 어디에 복무하다 그래 할때 그래 복.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입는 옷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라는 뜻도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로 쓰이면 옷을 입다 뭐 그런 뜻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일하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 책임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종하다의 의미도 나오겠습니다. 그래 복종하다 뭐 또는 줬다 따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 복종에도 들어가고 또는 뭐 상명하복 그래. 위 사람이 명령하면은 아래 사람은 그래 따른다 또는 복종한다. 요 복에는 복종하다 또는 따르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다가 이제 아프면은 뭐 하여튼 뭔가 모르게 이제 병이 나면은 그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약 먹다. 그래서 보통 복용하다 그래 약을 복용하다 할 때도 더 있습니다. 복용하다. 자 이제 그다음에 또 요것이 이제 옷을 입는데 특별히 입는 옷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 그래서 이제 복을 입다 이게 뭐 하면은 사람이 이제 그래 초상이 나가지고 그래 저세상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래 며칠에는 어떤 옷을 입고 또 며칠이 지나면 또 어떤 옷을 입고 뭐한 달이 지나면 석 달이 지나면 어떤 옷을 입는다 할때 그런 게 이제 복을 입다 되겠습니다. 그래 복을 입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옷복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낱말은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복, 옷의 옷복해가 의복해도 되고 아니면 뭐 교복, 뭐 동복, 하복, 뭐 이런 춘추복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일하다는 근무하다 또는 뭐 복종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다 할 때는 그래 뭐. 복용하다. 이런 데 더 맡겠습니다. 자, 그럼 옷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